저는 평소에 스포츠나 게임 영상을 시청할 때 5G를 많이 쓰는데요. 여기 체험관에 와서 이제 VR이나 AR 같이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보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,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개발되면 좀 더 즐거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신망이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통신망을 곳곳에 구축해가지고 지하에서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5G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향후에는 5G의 기능이랑 속도 면에서 개선이 많이 돼서 다양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래에는 TV나 컴퓨터에 또 5G가 많이 적용이 돼서 생활하는데 더 편리할 것 같고, 뭐 해외에서 5G망이 더 활성화된다면 해외 출장이나 아니면 해외 여행 갔을 때 급한 연락할 때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보낼 때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LTE보다는 체감 속도가 빠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동통신 세대가 발전할 때마다 혁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5G는 또 어떠한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들이 있을지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.